나는 꺼져! 좋아요, 구독! 안녕하세요, 민 부부입니다. 오늘 러시아에서 8kg짜리 소포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포를 왜 보냈어요? 러시아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러시아 못 갔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슬퍼하지 말라고 이만큼 러시아 음식 그리고 러시아 물건 신종 선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나도 너무 궁금하니까 열어볼까요? 사실 원래 내가 대충 조금만 팼는데 남편이 아니야 이거는 직자고 그래서 다시 대충 놓고 거의 못 봤어. 지금 처음 보는 거야. 일단은 아 이거는 아마 우리 세 명을 위한 커플 크리스마스 옷. 근데 원래 남편 제 거 동이 거 사주셨다고 했는데 남편 거 안녕 남편 거 러시아에 있는 동생 뺏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 일단 제 거랑 동이 거만 보내주셨다고. 이거는 동이 거예요. 근데 동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입을 수 있을까? 지금 동이 담요. 애직 마음에 들어요? 일단 엄마가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내 것도 있고 이건 엄마 거 핑크. 어? 동이 내 것도 마음에 드는데? 활짝 웃었어. 그래서 여보가 슬퍼하지 말라고 양말 보내주셨어요. 제트마로스 양말입니다. 진짜 누구 양말이길래 그렇게 커? 아니야. 봐봐. 사실 길이 발바닥 길이는 많진 않은데 그냥 커 보여. 통통해 보여. 자 이제 마시는 거다. 여러분 이거 뭘까요? 동이 벌써 신났어. 에디 캣트시 이즘 먹고 싶어요? 네. 곰포도예요. 곰포도. 동이가 곰포도에 미쳐요. 곰포도에 주면 한 번에 30알? 30알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완전 친환경. 완전 산에서 그냥 손으로 따온 거. 그치. 곰포도랑 자두 말린 자두. 아 대추. 그 한국 대추 말고 조금 이렇게 갈색 대추. 이거 야자. 아, 야자. 엄청 단 거. 야자 대추. 동이 이거 다 진짜 좋아한다. 오. 이거 뭔지 알아? 이거 75%야. 이거는 dark chocolate king size. sugar 꼬마. 이거 굿이 아니냐? 굿이 아닌다. 어, 로이부스 차. 우리 여기 차 많은데. 로이부스 없어. 로이부스 카페인 없고 비타민도 되게 많아요. 임산부한테도 되게 좋고. 과자. 대부분 다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 동이 선물. 에이직 스마트리. 스마트리. 에테시 리앱카. 리앱카. 오, посадил дед репку. выросла репка большая, прибольшая. 한국에 이런 거 있어? 동화.
근데 이 동화는 할아버지가 큰 물을 심었어. 물을 심었는데 뭔가 엄청 크게 나왔어. 그리고 할아버지 혼자서 못 당해서 못 뺐어. 그러면 할머니를 부르셨어. 할머니랑 같이 그래도 못 패셨어. 그래 이렇게 손자, 강아지, 고양이까지 불렀는데 그래도 뭐가 안 나와. 그리고 결국에 누구 불렀는지 알아? 쥐 불렀어. 쥐가 진짜 작잖아. 힘이 거의 없잖아. 그런데 쥐 비료하야 이 물을 뺄수 있었어. 그 뜻이 뭔지 알아? 의미? 힘을 모아서 무엇이든 할수 있다. 그리고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진짜 된다 그런 거 아니야? 작은 힘이라도 도움이 된다. 힘을 모아야 돼. 작다고 무시하지 그리고 마라.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게 진짜 깊은 뜻이야. 또 초콜릿이다. 뭐 이렇게 보장돼 있다. 누가 이렇게 보장했어? 내가 열지 못하게. 어? 그거 뭐지? 너무 작은데? 돼지 3마리. 이거 손가락에 껴야 되는데? 손가락에 안 들어가? 하나? 아니면 무슨 스틱에 껴야 될것 같은데? 또 먹는 거다. 잠깐만, 엄마 도와주고. 엄마가 진짜 내가 한국에 이제 굶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우리 가족 남자들 이해를 못하냐? 동인과야, 동인. 아, 이거 그리고 아, 이거 진짜 귀한 거다. 귀한 거다. 엘직 스마트리, 그또에다. 리시치카. 이거는 86세 할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동의를 위해서 가까이 보여줘요. 저는 이제 다 책입니다. 끝났습니다. 다 뺐나? 이건 뭐지? 아니야. 이거 글씨 아니야. 이것도 진짜 귀한 거야. 이거는 나의 친한 친구 미술가 화가이거든요. 직접 만든 크림이에요. 엑스머니가 갈 거를 샀다. 오띠. 이거 친구가 진짜 직접 그린 거예요? 인테리어 디자인을 위해서. 오. 카드도 있고. 아, 작은 거. 다른 새들도 있다. 오. 마지막. 진짜 마지막. 아, 진짜 마지막이다. 달력. 미술 달력. 이게 진짜 끝이야. 어때요? 사랑을 느낀다. 진짜 모든 거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엄마가 나를 사랑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줘서 너무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는 아빠도 사랑해요. 재밌었어요? 친구들도 사랑해요.
모든 모두 사랑해요. 그래도 모든 물건 대신에 직접 보는 게 최고지.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 그냥 만나면 좋겠다. 2021년 꼭 만날 수 있길 바라자. 그러나 꺼져!